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조작된 4대강 보 해체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21대 작년 국정감사까지 이렇게 많은 이 정도로 제가 4대강 보 해체 관련돼서 부당성에 대해서 알려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감사원이 지금 지난 12월부터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은 비상식적, 비과학적, 편향적 의사결정이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 해체 개방 및 해체 및 개방 결정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사업 허물기에 강분한 문재인 정부의 비이상적인 목리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보 개방에 따른 효과에 대한 조사를 맡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졌으며 위원회 내 의사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 정족수 15명 중 과반인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민간위원 중한 명을 제외한 7명이 4대강 반대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의사결정에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인 COD를 활용하여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법상 수질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항목은 COD가 아니라 BOD, 클로로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기획위는 COD만 썼습니다. 보 설치 전과 후에 수질에 대한 평가 분석 과정에서 설치된 보 5곳 중 4곳의 수질이 개선되었음에도 지표를 조작하여 개선된 부분은 제외하고 악화된 지표만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 개방 결정을 비롯한 환경 분야 의사 결정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노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지난 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근거가 된 위원회 구성 방식, 조사 방식과 내용,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